이렇게 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막 날아간단 말이죠. 네. 돈에는 국적이 없어요. 그렇죠? 돈 많이 준다면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한국 금리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약간 올랐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어때요? 경기는 어떻습니까? 아, 어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예, 그렇죠? 어려워요. 예, 어렵고 또 그다음에 집마다 뭐가 있어요? 빚이 있어요. 대출. 빚이 있어. 빚이 예. 얼마 정도 있을까요? 많아요. 어? 집에 따라 달라요. 가구당 예. 7천만 원 이상 있습니다. 아. 평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평균 1,500조를 넘어섰어요, 최근에. 아이고야. 최근에 1년 동안에 100조가 막 급증을 해가지고 엄청난 가계부채가 지금 그걸 가구당으로 나눠보니까 네. 7,270만 원. 예,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도 가뜩이나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경제 당국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금리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년, 1년 전만 해도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시면은 정기예금이 얼마 줬을까요? 1.5%. 예, 맞아요. 1년 동안 놔두겠다 약속한 정기예금 금리도 1.5%를 주지 않았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은행들 1금융권에 가보시면 2%대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점은 뭡니까?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 고령자나 돈을 갖고 계신 분들, 예금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아, 나쁜 점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나쁜 점 뭘까요? 우리 빚이 있으면 원서. 이자가 나간다. 많이 그렇죠. 우리 모든 가구마다 갖고 있는 빚에 대해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네. 거죠. 그 이자가 평균적으로 7,270만 원에 대해서 1% 이자만 올라도 어떻습니까? 계산이 빨리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죠. 70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1%가 올라가면. 2% 올라가면 140만 원이 올라간다는 아이고. 거고요. 자,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구당 이자 부담액이 총 소득 대비해서 몇 퍼센트냐면 13% 정도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 6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별로 그 퍼센테이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그 평균을 확 올렸던 경우가 언제냐면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거의 이자 부담이 30%에서 40%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금리가 미국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다가올 수 있다. 그럼 제가 한번 숫자로 쓰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